문재인 정부의 4대 강포 해체 결정과 관련한 국정농단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금강, 영산강 보처리 방안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그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금강,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등을 이끈 4대 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앞서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 강 사업을 반대하는 4대 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공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것은 분명히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입니다. 4대 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는 반 4대 강 활동에 나섰던 181개가 연합해서 2018년 3월 달에 발족된 시민단체이고, 이후에 조사평가 민간위원들이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모두 채워져서 영산강 금강 보처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. 2019년 2월 보 개방 여부가 하천 수질 생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 분석에 나서는 등이 조사평가 1기 민간인 의원 모두, 8명 모두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었고, 이 사람들은 2018년 8월 대통령 훈령으로 구성된 조사평가위원회였습니다. 전부 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고, 이 사람들은 그동안 쭉 4대강 반대 활동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본 의원이 국정감사에도 수도 없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된 바가 없습니다. 이후 조사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따라서 금강, 영산강 보 해체 결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. 특히 보 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설문조사 절차에서는 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평가위가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보 해체에 유리한 결과가 담긴 그 조사 내용을 활용했습니다. 아주 파렴치합니다.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부정하게 연루된 환경부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새롭게 구성된 물관리위원회에서 4대 강보 개방 해체 결정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. 또한 4대 강 사업에 따른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박성준 권사님.